드라마에서 국중 김상도와 싸움 장면에서 큰 액션을 보여줬던 이혁일이다. 그는 실존 인물이며 이혁일의 본명은 이천일이다. 당시 동대문에서 활동할 때 이정재의 옆에서 경호원이자 수행비서 역할을 했었다고 한다. 이천일의 실제 싸움 실력이 알려진 건 없지만 동대문파 이정재를 옆에서 보좌했다면 동대문 내에서도 그의 주목 수준은 높은 편이라 볼 수 있다. 당시 이천일은 동대문파 이정재의 경호에만 충실하느라 가정도 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드라마에서의 이미지처럼 실제로도 충신다운 인물이었다고 한다. 실존 인물인 이천일은 동대문파에서 서열은 굉장히 낮은 편이었으며 실제로는 유지강이 주먹세계에 입문하기 전 이정재에게 이천일을 소개시켜주었고 이후 이정재의 부하가 되었다고 한다. 1989년 무풍지대에서는 이천일이 본명으로 등장했고 이후 실존 인물 이천일이 유지강만을 미화시킨 드라마라며 방송국에 항의하여 가명인 이성철로 바뀌게 된다. 3분 역사를 구독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